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의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에 집중해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의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어수선한 마음을 말씀으로 정돈하시고, 이제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하세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난 정복 전쟁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있었는데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그 땅에 남겨 두고 남자들은 모든 지파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 가난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 라고 맹세를 하고 모세에게 가난 동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약속한대로 약 7년에 걸쳐서 진행된 가난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소유지로 이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인생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오랜 전투 후에 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이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근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설교로 신명기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번주 강단을 통해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개 아무개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한 것도 맞고 아무개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맞지만,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이 말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죄,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빠져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이 흑암지앙 저주 가운데서. 여섯 가지 문제, 나물질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리고 악을 행하고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여와. 그래서 억만 죄악을 탄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빛진잔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날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다가 나를 넣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나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삶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이두집파 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귀 종노로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때 도무지 되는 것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엉망 제약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전능하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신분 권세 다 주셨는데, 왜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 놓치고 있죠? 실제로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가정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왔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가 오셨나요? 경제를 향한 산업을 향한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봐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안 하고 다른 거 하잖아요. 내 노력을 자꾸 먼저 하잖아요. 인간적인 인본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으셨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치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해 보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얻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 성체의 육신의 축복도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때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아침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말씀 회복하는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매주 강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정확한 거 느끼십니까?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그런 분은 이제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정확해. 어쩜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정확한 영적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감정, 내 성질, 내 생각 수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 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laughs> 성질 아무리 더러워도 한 번만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강단 말씀들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만 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누가 들어도 너무 기분이 상할 만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약에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진짜 쫓아가야 돼.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사람이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되더라. 아,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은혜를 좀 놓치고 있구나. 아, 사단에게 조금 속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강단 말씀 뭐라고 나왔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 빌어라. 축복했죠,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속이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릇이 커져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멋있는 그릇 될수 있도록 그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가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로마서 12장에 지난번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기 힘든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억울한 거, 내 마음 상한 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숯불을 그 사람이 얹힌다. 숯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줘서 은혜 받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뜨거운 후회. 뜨거운 안타까움 그런 뜨거운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숯불을 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편하지. 그분도 살지. 서로 다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은 무너지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내 혈기 부리고 인번 써 보세요. 그럼 다 이제 완전히 난장판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 완전히 이게 그게 사단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지식, 경험, 판단대로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봐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신묘 막측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마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은 사람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빚 갚는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그런 마음을 담고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줄까? 약간만 성령 충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어느 순간에 어떤 단계가 오냐? 이제는 내 발걸음 통해서 전도가 기대가 되고 전도가 행복해지는 단계가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